for the road all my life. Thirsty for adventure all my life. 바람이 좀 심하게 불면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심해서 쳐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피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And every time I hear a phrase my mother used to say to me,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뭐 안 튼 거야? 됐네. 하나 안 꼈잖아. A little taste of. 아, 괜찮아. 괜찮아. 꼈지. 괜찮지. I need a little taste of. 힘들어. 담들려 담들려 하지 마. 됐어. 왠지 이따 또 많이 불 것 같이 얘기한다? 괜찮은 거지? 집에 안 가? 아까 분명히 아까 전에 최고의 바람이라 했는데 아까보다 더 심한 거 같은데? 지금이 가장 많이 부는 거라고? 오빠가 그랬잖아. 앞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23이겠죠? 이게 뭐 18이고 19고 이러지 않겠죠?
3시부터 6시까지가 제일 많이 불어. 지금 몇 시인데요? 지금 3시. 네. 6시까지? 6시까지. 우후! 순간 돌풍 23. 우후! 우후! 야, 미쳤다. 아, 진짜 미쳤다. 바람이 조금 잦아들었고요. 저녁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저녁은 곱창입니다. 근데 바람이 잦아들고 나서 바로 6시부터 비 소식이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캠핑을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뭐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난리도 아닙니다. 네. 또 2022년 저희 짱캠핑을 이렇게 환영해주는 날씨의 신, 오늘 날씨의 신과 함께 또 캠핑을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저녁 먹으러 가시죠. 한계령 옥수수 막걸리라고 합니다. 컷! 영혼이 없잖아. 아, 오늘의 막걸리는 한계령 옥수수 막걸리 처음 먹어봅니다. 이것도 아, 이것도 처음 보는데 인제 막걸리라고 합니다. 인제 막걸리 한번 먹어볼게요. 자, 괜찮대. 나무가 꺾여져 있는데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밑에서 나무 꺾여 있으면 그 밑에다가는 주차하지 마세요. 자, 저도 어우 뭐 되게 걸쭉해 보인다. 어우 뭐 좋아. 어우 걸쭉해 보여. 어우 이게 지금 밀가루, 정제수, 옥분, 옥분, 옥분이가 또 생각나네 갑자기. 옥분아, 옥분아. 남의 옥분이 함부로 부르지 마. 이소말토, 올리고당, 치자, 종국. 종국이도 있네. 아, 여기. 종국이. 여기 종국이도 있네. 짠, 짠. 캠핑. 짠 캠핑. 무난한 옥수수 맛. 무난한 옥수수 맛. 그렇게 달지도 않아. 내가 12년 전에 먹었던 옥수수 막걸리 찾을 수가 없다. 진짜 달짝지근한 거였는데. 얘는 안 달아. 좋은 사람들도 먹었겠지.
freedom's down Liberty Avenue. And every time I hear a phrase my mother used to say to me,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양대창 볶음밥. 양대창 볶음밥. 양대창 볶음밥. 해봐. 양대창 볶음밥. 양대창 볶음밥. 볶음밥. 양세찬? 양대창 볶음밥. 양대창 볶음밥. 양대창 볶음밥. 양대창 볶음밥. 찬으로 들리지? 어. 양대창 볶음밥. A little taste of home, home, home. Just a little taste of home. I need a little taste of home, home, home. I need a little taste of home. Nothing like kitchen conversation. Steam coming up off the stove. Photographs down the staircase showing our stories unfold. Every time I hear a song my father used to sing to me, sweet words of an Irish lullaby, I get the feeling I need a little taste of home, home, home. I need a little taste of home. Home, 자, 일단 막걸리 한 병은 먹었고요. 두 번째 막걸리가 요겁니다. 요거 봄취 막걸리. 비 안 오나요? 서울은 비와요. 여기는 아직까지는 안 오는데 비 소식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비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봄취 막걸리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짠, 짠. 땡큐피. 막걸리 땡겨가지고 바로 지평 두 병 사오셨어요? 저는 요거 다 먹으면 맥주 먹을 거지롱. 집에 맥주도 있지롱. 아 저거. 우리는 밖에 나와 있지롱. 근데 빗소리도 뭐 듣고 있지롱 텐트에서. 그렇지 안주 뭐예요? 도비님 안주 뭡니까? 지금 짬뽕님은 짬뽕 먹고. 아 시끄러. 아니 내가 안돼 나중에 얘기했는데. 아 중에 그 나중에 얘기하려고. 나는 짱구에 먹고 있지롱. 안주 뭡니까? 꼬북집. 아 꼬북집 따위. 짱구가 그냥 짱구가 아니지롱. 나는 달고나 짱구지롱. I hope we have nice time with your family. Yeah, thank you. Thank you. 양양 강원도 코리아. Yeah, come on. Yo. 세미님 라이브 보니까 복순이가 왔다가 와이프한테 갔어요. 아 근데 진짜 아까 영어가 나오면서 갑자기 얼굴이 빨개졌어. 비 많이 오네. 비가 많이 옵니다. 짠짠 짜게비. 막걸리 한잔 합시다 우리. 이거 진짜 비 안 오는 거 맞죠? With cardboard sleeves, sitting on the table getting cold. Neither one of us really wanted a dream, but we needed something to hold. I think you know it's coming by now. 동계 캠핑이 끝났다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야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일단은 날씨 뭐 쌀쌀하기는 해요 아직까지. 근데 바깥에다가 이제 화로대도 놓고 바깥에서 식사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도 하고 싶었는데 라미님이 추위를 너무 많이 타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는 야외생활을 못하긴 했는데 야외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이 극동계가 끝났다라는 그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And when it's over, all this won't just disappear.
극동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캠핑장 예약이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아,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졌다 보니까 예약이 실시간으로 확확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약이 조금 더 힘들어졌다. 캠퍼들이 좀 더 많이 나가기 시작을 한다. 아,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저씨 얼마예요? 아 비싸 비싸 한 3억 정도. 많이 드셈. 뭐라고? 많이 드셈? 한 3억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끝났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어제 바람 불고 뭐가 왔어요? 비가 왔습니다. 눈이 안 오고 비가 왔다는 건 그만큼 날씨가 풀렸다는 거죠. 날씨 좋고 이렇게 우리 집도 여기 딱 있고 그 앞에서 야외에서 이렇게 먹는 느낌 얼마나 좋아. 사람들이 텐트가 다 달라 맞지? 유독 오늘 똑같은 텐트 없는 것 같아. 자 여러분, 이 동계 캠핑이 끝났다는 마지막 증거 네 번째입니다. 바로 이 팩이에요. 팩이 너무 쉽게 박히고 너무 쉽게 빠집니다. 그만큼 땅이 다 녹았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또 캠핑 재밌게 또 시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텐트 뒤집어졌어요. 바람이 갑자기 확 부네.
자,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짠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짠파. Really think I'm seeing things. Read the line in between. Yellow light, I gotta speed up. Get home to a cold shower. Need that pronto. Look like a rave at the condo. Heck of a night in Toronto. She said, boy, you in Morocco. Pearl white mansion in the top gold. Fill up my cup with the pot, whoa. High off life in the spot, though. Running out the visa. Really talking to a real life Mona Lisa. Jesus pieces hanging off the fleece. So much going on, it's hard to focus on the features. I got one, too many, I'm going. Two, too crazy, and I got bad ones, and they ready. Four, a good time, so now it's five, in the whip we left at. Six, can't remember anything, but I know we got lit.